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화평 TV의 제이입니다. 자, 픽업 트럭 깎는 장인 포드의 대표 중형 픽업 트럭 레인저 디자인 기능 리뷰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V6 3.6L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콜로라도 글래디에이터와 다르게 이 중형 픽업 트럭인 레인저는 2.3L 터보인 이코부스트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츠다 엔진에서 파생된 엔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포드가 가지고 있는 터보 엔진의 라인들 근력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흡기의 부드러움보다는 조금 거칠고 근력이 좀 더 느껴지는 포드의 터보 엔진이 조금 더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시승을 나가서 이 녀석의 알통은 또 얼마나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10단 자동 트랜스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익스플로러 그리고 에비에이터에서 아주 다른 색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레인저에서는 어떤 반응성을 보여줄지 저랑 같이 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고고. 자, 포드 레인저에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게 빨리 안 달리고 있는데 이 지금 주차장 같은 데서 최저단 기어에서 조금 우리가 출력 요청을 하잖아요. 움직이는데 그때 옛날에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두덤반 소리가 나요. 이렇게 들리시려는지 몰라도 이렇게 최저단 기어에서 불편한 소리가 들어오고요. 엔진이 최저단 기어에서 제가 페달에서 발을 떼도 엔진이 꽤 오랫동안 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엔진 노이즈는 우리가 웅 하는 그런 상쾌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픽업 트럭 말고 진짜 우리 트럭에서 나는 소리같이 우웅 이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약간 거슬립니다. 이 차가 2.3L 터보 엔진인 에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270마력에 43토크나 돼가지고 토크 면에서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포드 차량 터보가 저 RPM에서 굉장히 토크가 강하게 먹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의외로 약간 고단 기어에서 RPM 조금 올라갔을 때 토크가 좀 더 높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거든요. 가스 페달이랑 브레이크 페달 이 둘 다 발력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막 엑셀레이터가 너무 가볍다 하는데 이거 가스 페달이 다른 포드보다는 오히려 발력이 괜찮게 잡아줘가지고 그렇게 가볍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유격이 너무 커요. 유격이 엄청 커가지고 지금도 원래 이렇게 대충 완전히 차가 정지했을 때 브레이크를 조금만 먹이면 차가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브레이크를 한 70% 정도 먹이고 있지 않으면 차가 찔찔찔찔찔 기어갑니다. 그래서 신호 같은 데서 걸리면 다리가 엄청 필요합니다. 꽤 깊게 잡고 있어야 돼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좀 저단 기어에 세팅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흐물흐물해요. 맹탕이에요. 그래서 나가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기어가 이게 업시프트 한번 되고 난 다음부터는 토크가 좀 괜찮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인데 변속도 잘 또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기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위 기어 쪽에서 기어가 한 5, 6단 되는 쪽에서 제가 고속도로 진입하면서 확 밟아줬거든요. 확 밟아줬는데 기어 변속이 안 돼요. 엄청 가스를 많이 넣으니까 변속이 안 되고 그 변속 전에 머물러 있던 그 기어 단수에서 엄청나게 엔진이 막 힘들게 돌고 그리고 가스에서 페달에서 발을 뺐는데도 안 멈춰요. 주차장에서 최저단 기어에서 가스를 어느 정도만 먹이고 발을 떼도 엔진이 그대로 좀 돌아요. 엔진이 상당히 오래 도네요. 글래디에이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콜로라도 ZR2는 정말 이렇게 지선만 살짝 몰아봤었거든요. 근데 느낌이 엄청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 차량이랑 다른 차량이랑 비교는 좀 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풀시승을 안 해가지고 비교하기는. 그래서 이 차를 글래디에이터랑 비교하면 근력이 포드 터보에서 보여주는 근력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3.6L 자연흡기였어도 글래디에이터는 상당히 상쾌하게 밀어줬거든요. 저속에서 토크도 아주 좋았고 고속에서도 출력을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만큼 상당히 많이 줬어요. 3.6L 자연흡기 들어가는 SUV 차량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출력 반응성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차는 좀 아니에요. 지금 10단 자동이 들어가 있는데도
변속이 느리다? 이런 느낌보다도 변속이 안 넘어가줘요. 빨리 안 넘어가줘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목에, 아, 목까지 딱 걸렸을 때 변속을 해주는 느낌. 가스 페달을 떼도 내가 먹인 가스 여운을 가지고 돌아주니까 뭐 나쁘게 말해서 약간 좀 불쾌하다 뭐 이런 단어는 안 쓰면 좋겠지만 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브레이크 부분이 발력은 상당히 좋아요. 발력은 좋은데 이게 유격이 너무 커요. 브레이크 밟다가 위험하다라는 걸 느끼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차가 이게 롤하고 피치가 상당합니다. 롤하고 피치가 거의 보트 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글래디에이터를 제가 아마 오버해서 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심하나? 이게 미국 감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너무 보트같이 롤하고 피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렁불렁 이렇게 하면서 운전을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코너를 토는데 와이프가 차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롤이 심하더라고요. 브레이크 유격이 너무 커가지고 발로는 조절이 안 될 정도예요. 거의 무릎을 써야지, 그 정도 깊게 넣어줘야지 차가 멈추니까 급할 때는 위험하지 않을까. 무거운 차라서 모멘텀이 많지 않습니까? 조향감은 포드 차량답게 일단 안정감 있게 시작을 해요. 안정감 있게 시작은 하는데 쓸데없이 무겁게 시작해요. 좀 많이 무겁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중간에 데드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요동이 좀 있어요. 이게 차가 나한테 이렇게 발력을 주는 건 아닌데 내가 들고 있다가 흔들면은 좀 울렁울렁 흔들리는 느낌도 들고요. 이 트럭을 주변에 제 친구들이 몰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형 트럭을 몰고 있는데 램 트럭 몰고 있는 친구, 쉐보레 실버라도 몰고 있는 친구 둘이 있는데 둘 다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가 램 트럭 실버라도 타고는 있지만 확실히 포드 트럭을 타면 드라이빙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일단은 콜로라도랑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이 레인저 세대를 다 몰아봤을 때 레인저는 실망이 크고요. 이렇게 안정감을 포기하면서까지 트럭을 사야 되나 이런 느낌을 재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적어도 글래디에이터는 컨트롤 안정감은 있었고요. 차가 이렇게 롤하고 피치가 문제가 아니라 브레이크 그리고 이 출력 반응성 그리고 출력 근력 그리고 조향감은 전체적으로 안정감은 있었어요. 롤하고 피치가 너무 심하다 거기에서 못 느끼는 안정감이랑은 다르게 가스, 브레이크, 조향감 3박자가 다 엇박자가 나네요. 그래서 별로 안 맞춰줍니다. 제가 항상 올라타는 부분인데 여기 코너로 진입하거든요. 근데 제가 빨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너무 차가 많이 기울어가지고 차가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이 차가 막 느낌이. 그래서 여기서 좀 밟아서 들어가 보긴 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지금 보자 한 80마일 가고 있죠. 80마일 가고 나니까 지금 핸들이 미끌미끌해요. 포드 차량이 좀 저가 차량들이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60마일에서 80마일이니까 한 100km에서 125km까지 거의 130km까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제가 밟아주니까 RPM이 한 3000 정도 뛰었어요. 3000 정도 뛰어가지고 가속을 했는데 차는 움직이지 않는 느낌. 지금 이거 윈드 노이즈도 세. 너무 커가지고 제가 말하는데 좀 피곤하네요. 제가 이렇게 혹평을 한다고 이 차량을 뭐 SUV나 세단에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글래디에이터도 제 리뷰를 보시면 알아요. 아니 고속에서 이 지금 120km에서 내가 요구하는 출력에 이렇게 대답을 왜 이렇게 예쁘게 잘해주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 차는 가스를 꽉 먹였는데 RPM만 한 3-4천이 올라갔어요. 꽉 올라가더니 거기서 그냥 엔진이 헛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 봐봐요. 이렇게 해서 70마일인데 좀 주면 지금 한 150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차는 별로 안 나가요. 5마일 정도 가속을 했어요. 5마일이면 한 8km 정도 가속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고속주행일 때는 롤하고 피치가 좀 많이 잡히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가속만 보고 차선을 안 지키고 있었는데 요 레인키핑 시스템이 상당히 잘 잡아주네요. 생각보다는 고속에 들어갔을 때는 차량 하체 안정성은 괜찮아요. 특히 이렇게 고속으로 가는데 브레이크 유격이 이만큼 크면 후미등이 전구에서 LED로 바뀔 때 벤치에서 계산을 한 걸 봤거든요. 불이 들어오는 시간이 0.몇초가 차이 나는데 0.몇초가 차이 나면 제동거리를 얼만큼 이동을 보냐 이거를 계산을 했어요. 엄청났습니다. 한 100m 차이 났습니다. 벤치에서 계산했을 때 엄청 고속으로 달릴 때 전구에서 LED로 바뀔 때의 반응성보다 내가 발이 그 페달 안으로 들어갈 때 걸리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한 50m는 손해 본다는 얘긴데 지금도 봐요. 발을 엄청 넣어줘야 돼.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토요타 타코마가 시장을 접수를 했는데 뭐 대형에서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미국 회사들이 중형은 뭐 그냥 도요타한테 넘겨주자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 뭐 글래디에이터는 또 달라요. 글래디에이터는 팬층이 원체 두터워서 오늘 이 차량을 마지막으로 미국 빅3 중형 픽업 트럭은 리뷰를 마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요 세 중형 미국 픽업 트럭들 리뷰를 보시고 아마 내년에 있을 3파전에 승자를 우리도 이렇게 골라보도록 해요. 매주 한 차량 이상을 리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도저히 내 뇌가 견디질 못해. 난 바보라서 등골 빠지고 도안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